예, 장두식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. 치매의 그 단계별 증상으로는 한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아, 첫 번째는 초기 치매, 두 번째는 중기 치매, 세 번째는 말기 치매입니다. 그래서 초기 치매에는 가족들이나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치매 그 알아차리기 시작하거나 또 아직은 또 혼자서 좀 지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 기억을 하는데, 최근에 일은 많이 잊어버리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스불을 끄는 거를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. 만약에 가스불을 켜놓고 뭐 외출을 한다든지 어디 나간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 화재의 위험성도 있지요. 그래서 그 가스불을 끄는 거는 꼭, 지켜야 됩니다. 그리고 대화 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뭐 그것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하다가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 또 이제 그런 경우에서 많은 경우에 또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관심과 또 어떤 그 의욕이 없고 매사에 뭐 귀찮아하는 그런 그 성격의 변화가 올 때는 초기의 치매 증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두 번째 중기 치매는 그 치매를 그알 수가 있는 그 단계로서 어느 정도의 어떤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이렇게 지낼 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오늘이 몇 년도 뭐몇월 며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몇 시인지 또뭐 이렇게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파악을 못 합니다. 무슨 요일인지. 그래서 또잘 알고 지내던 사람을 또 혼동하기 시작하지만 이제 그 외부 사람들은 혼동하지만 집에 식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뭐 옷을 입거나 또 에머치장에 뭐 실수가 생겨서 도움이 필요할 때도 또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뭐 길을 잊어버리거나 집안을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배회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. 그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, 그런 경우에는 중기 치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. 그다음에 마지막 말기 치매가 있습니다. 말기 치매는 그 인지 기능이 서서히 저하가 돼서 정신 및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어서 독립적으로 혼자서는 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거죠.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개 그 요양원이나 아니면 또 요양병원에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억이 또 상실되고 가족을 몰라보는 상태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말기 치매입니다. 가족을 못 알아봅니다. 그리고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간단한 지시도 따르지 못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저기에 물이 있다. 아니면은 뭐이 물건은 가져와라.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시를 내리거나 뭐할 때는 그 지시의 그 판단에 혼동이 와서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간단한 이렇게 지시도 따르지 못합니다. 그리고 뭐 식사 때나 또 옷을 입는 거, 또 화장실 가서 보는 것도 못합니다. 그래서 일상생활에 완전히 그 옆에 사람이 붙어 다녀서 도와줘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 근육이 굳어져서 뻣뻣해지고 또 보행하는 그 장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. 그래서 혼자서 거동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요양원에서 3년간 근무를 할 때에 치매 말기 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. 그런데 또 말기 치매인 경우에는 옆에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뭐 일반적인 초기 치매나 뭐 이런 중기 치매 같은 경우에는
혼자서 요양원에서도 뭐 혼자서 생활을 또 잘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간에는 치매의 단계별 증상 세 가지, 초기 치매, 그다음에 중기 치매, 세 번째 말기 치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.